지나는 들었다 어느 날 스승께서는 황사선의 사리봉에 계셨다 그때마다 청년은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는 곁에 앉아 스승께 사람에게도 주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여덟 아홉 열 사람 스무 사람 서른 마흔 쉰 사람에게도 주고 백 사람에게도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보타 마시어 제가 이렇게 바친다면 얼마나 많은 복과 덕을 얻겠습니까 질문이여 그대가 참으로 주고 그와 같이 바친다면 많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나누어 주는 시주이거나 반대하여 구하는 대로 정당하게 재산을 얻고 그 재산을 한 사람 내지는 백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많은 복과 덕을 얻게 될 것이다 마가 청년이 말했다 가사를 읽고 집 없이 다니는 스승 보담하게 저는 묻겠습니다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보시 않은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누구에게 바치는 재물이 가장 깨끗합니까 스승은 사람에게 보시 않은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 마가 흔히 말했다 보시를 구하는 사람 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때 마땅히 보시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참으로 집착 없이 세상을 걸어가고 자기를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모든 속박을 끊고 자제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제하고 해탈하여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것이라고 집착하지도 않고 욕망을 가지지도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다 걸고 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참으로 온갖 집착에 붙잡히지 않고 이미 그새 이라는 집착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 우는 그들을 공양하라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어떠한 세상에 있어서도 각가지 생존에 대한 집착이 없는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다니며 자신을 절제하고 백틀에 복절한 복바른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 우는 그들을 탐욕을 떠나 모든 강과 기관을 안정시켜 다리 올식에서 벗어나듯이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마음이 평화롭고 탐욕을 떠나 생존의 모든 요소를 버리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생과 사를 남김없이 버리고 모든 의욕을 넘어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자기를 의지처로 하여 세상을 다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한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 생존이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라 복과 덕을 구하는 바람은 그들을 공양하라 배달을 잘 알고 고요한 마음을 즐기며 생각이 사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이 이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 청년이 다시 말했다. 보시를 구하는 이에게 하는 사람 복과 덕을 구하고 복과 덕을 위해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방식을 베풀 때 완전한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보소서니시여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마가여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라. 제사 지낼 사람이 전념할 일은 오로지 제사뿐이다. 그는 편안히 머물러 사악함을 버린다. 그는 탐욕에서도 사악함을 누르고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아서 그 마음이 사방에 가득 차게 한다. 눈과 깨끗해지고 해탈하는 것입니까? 누가 볼때 얼매이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인해 사람은 스스로 봉청계에 이릅니까? 성인이시여 몰라서 먹는 것이니 일러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는 지금 봉천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봉천과 같은 분이십니다. 밝은 빛을 지니신 분이며 어떻게 하면 봉천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자 마가여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완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보시를 베푸는 사람, 이처럼 바르게 제사를 지낸다면 봉천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마가 장자는 스승께 아뢰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부탐하시여 말씀입니다. 부탐하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을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기회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기회합니다. 당신 곧 다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거룩한 스승께서는 왕사성 총리원에 있는 다람쥐 사육장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야에게 한심히 말했다. 사비야여 사무니건 바라무니 그대가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에서 깨끗한 수행을 닦아라. 봉랑하는 수행 사비하는 것이 내게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다음에 여섯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즉 푸르나 까사파 마카리 고사라 지타케 사칸바리 고 카사타야나 베라티 조개 아들인 산자야 나타 조개 아들 니간타 등인데 그들은 사모니라 바라문으로서 많은 우리들을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었다. 명성이 있는 교회 교파 지도자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고 숭배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야에
못했으며 도리어 사비야에게 반문을 했다. 그래 사비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문과 바람들은 나는 우리를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며 명성이 있는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서 질문을 받고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고 혐오와 근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으며 내게 도리어 반문을 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 세속적인 욕망이나 누릴까 보다. 그러다가 사비야는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 계신 사문 덕담아 많은 무리를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며 명성이 있는 교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으로 성인이라 숭배받고 있다. 곧다마를 찾아가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사비야는 이런 생각도 했다. 여기 있는 사람과 바람들은 모두 장로이고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런데 내게 해답을 주지 못했는데 어찌 사문 고타마가 내 물음에 똑똑히 답해 줄 수 있을까. 사문 고타마 아직 젊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사비야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사문이 젊다고 해서 그를 우습게 보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를 젊지만 사문이다. 그에게 큰 신통과 위력이 있다. 나는 고타마에게 가서 물어보리라. 그리하여 사비야는 왕사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중리원 다람쥐 사육장에 계신 거룩한 스승을 배웠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한쪽에 앉아 스승께 시로서 물었다. 의문이 있어 질문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위해 그 의문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물으면 차례대로 법에 따라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당신은 질문을 하려고 멀리서 왔소. 당신을 위해 그것을 풀어주리다. 당신이 물으면 차례대로 법에 따라 분명히 대답해 주겠소. 사비야여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물어보시오. 나는 다시 물음에 대답해 드리리다. 이때 사비야는 생각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에게서는 그를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데 사문 고타마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는 기뻐하면서 스승께 물었다. 사비야가 물었다. 어떤 사람을 수행자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온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자신을 절제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스승이여 이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사비야 스스로 도를 닦아 완전한 평화에
불립니다. 그때 방랑하는 소리
백성의 말씀을 몹시 기뻐하며 하니 차서 또 다시 스승께 물었다. 사기야가 물었다. 어떤 사람을 베다에 통달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달바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라 부릅니까? 태생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시여 이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사비하여 사모니라 바라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달을 잘 이해해서 감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 감수마저 초월한 사람들을 대다에 통달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안팎으로 이름과 형태의 학대를 알아서 모든 병의 근원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달관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떠나 지옥의 고통을 초월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임을 다해 정진하는 현자, 그런 사람을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안팎으로 집착의 근원인 모든 속박을 잘라버리고 모든 집착의 근원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태생이 좋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때 수행자 사비야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환희에 가득 차서 또다시 스승께 물었다. 사비야가 물었다. 어떤 사람을 배움이 깊은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행위 갖추어진 사람이라 부릅니까? 방랑하는 수행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시여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말씀하셨다. 사비하여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세상에 옳고 그른 모든 잘 알고 모든 일을 정복하는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해탈한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배움이 깊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모든 더러움과 장애를 끊는 지혜로운 이는 사람의 못태에 들지 않습니다. 세 가지 생각과 더러움을 털어 분별망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을 다 하고 항상 이치를 어떤 일에도 집착하지 않고 해탈하여 성냄이 없는 사람, 그를 행위 갖추어진 사람이라 부릅니다. 위로나 모름지기 괴로움이 생기는 행위를 피하고 법을 잘 알아 그대로 행동하고 거짓과 교만한 마음과 탐냄과 성냄과 이름과 형태를 없애버리고 얻을 것을 얻는 사람, 그를 방랑하는 수행자라 부릅니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하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완이에 가득 차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며 다음과 같은 시로서
말씀을 찬양하였다. 사문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런가 문자에 의해 생겨난 예수는 세 가지 다른 생각을 이기고 시행하는 분은 고생 흐름을 건너셨습니다. 당신은 괴로움을 모두 없애고 비안에 이른 분입니다. 당신은 참 사람이고 깨달은 분입니다. 당신은 번뇌의 때를 씻어버린 분입니다. 당신에게는 빛이 있고 이해가 있고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없앤 분이시여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의욕이 있는 것을 저를 의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성인의 길을 다하신 분이여 마음이 거칠지 않은 태양의 후예시여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제가 품었던 의문을 당신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성인이시여 참으로 당신은 깨달은 분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장애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시원스럽고 잘 절제하고 흔들리지 성실하게 사는 분입니다. 코끼리 중에 왕이시며 위대한 영웅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신들은 나라다와 바빠파 함께 기뻐합니다. 고귀하신 분이시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가장 뛰어난 분이시여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신들을 포함한 온 세상에서 당신에게 견줄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께 다른 분입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정복한 분이며 현자이십니다. 당신은 번뇌의 숨은 힘을 품고 스스로 거센 흐름을 건너셨고 또 사람들을 건너주십니다. 당신은 속박을 뛰어넘고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없앴습니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자입니다. 아름다운 인형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듯이 당신은 성과 번호 안습니다. 용감한 분이시여 두 발을 뻗으십시오. 사비하는 스승께 예배드립니다.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하는 거룩한 스승의 두 발의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며 말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탐하시여 말씀입니다. 고탐하시어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고탐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기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기의합니다. 저는 고타마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겠습니다. 사비하여 과거의 이교도였던 이간의 가르침과 계율에 따라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고자 한다면 걷는 넉 달 동안 따로 살아야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역을 하시다면 저는 넉 달이 아니라 네 동안이라도 따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 수행자들은 저를 출가시키고 완전한 개별을 받게 하여 수행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 그때 바로 스승 앞에서 출가하여 완전한 개요를 받았다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장로사비야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집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이 세상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수행은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사비야 장로는 성민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이 나는 스승께서는 수행자 1250인과 함께 안고 따라 발을 두루 다니시다가 아는 안고 따라 바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머리를 따은 수행자 괜히 아는 생각했다 석가족의 아들인 사문고 다마는 석가족의 집에서 출가하여 수행자 1250인의 머리를 이끌고 다니다가 아빠나에 이르렀다 그 보타마에게는 다음과 같은 좋은 평판이 있다 즉 그는 참 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덕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알아버린 사람 없이 완벽한 사람 길들이는 이신과 인간의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이라고 불린다 그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증명하여 신앙마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의 사문바라는 신인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가르침을 베푼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마지막도 좋고 말과 뜻이 잘 갖추어진 가르침과 청정한 수행을 설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토록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머리를 따은 수행자 괜히 아는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다 스승께서는 머리를 따은 수행자 케니아에게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용기를 주어 기쁘게 하셨다 스승께 이같이 말씀드렸다고 따마께서는 수행자의 무리와 함께 내일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스승은 케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의 무리는 많아서 1250인이라 됩니다. 또 당신은 바라문을 섬기지 않습니까? 괜히 아는 것 없었음께 여쭈 보다 마시여 수행자의 무리는 많아서 1250인이라 되며 저는 바라문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타마께서는 수행자들과 함께 내일 제가 올리는 받아주십시오. 스승은 케니아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케니아야 수행자에 많아서 1252인이나 되며 당신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케니아 세 번째로 스승께 여쭈었다. 고타마시여 수행자는 많아서 1252인이나 되며 또 저는 바라문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타마께서는 그들과 함께 오셔서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스승 침묵으로서 승낙하셨다. 케니아는 스승께서 승낙하시 알고 자리에서 떠나 자비의 암자로 갔다. 우리 친구와 친척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사문 고타마 그 수행자의 무리와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케니아의 친구와 친척들은 성낙하고 어떤 이는 장작을 베고 어떤 이는 그릇을 씻고 독에 물을 길어다 붓고 혹은 준비했다. 그리고 케니아 자신은 천막을 쳐서 식당을 만들었다. 이때 세라바라 아타나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삼베다의 깊은 뜻을 깨달아 어휘활용문 어원론과 제사의 아타르비 제오고담의 어구와 문법에 통달했다. 순세론과 위 관상을 통달했으며 300명의 소년에게 배달을 가르치고 있었다. 케니아는 세라바라문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그때 세라바라 300명의 소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생긴 피로를 풀기 위해 여기저기 산책을 케니아의 암자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 세라바라문은 케니아의 암자에 친구와 친척들이 어떤 이는 솥을 걸고 장작을 패며 그릇을 씻고 독에 물을 붓고 혹은 자리를 준비하며 케니아는 몸소 천막을 쳐서 식당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케니아에게 물었다. 당신 아들이 장가라도 가는 것입니까? 또는 딸이 시집이라도 가는 것입니까? 건제사가 있습니까? 또는 마가다 왕세니아 빈비사라가 군대를 내일 식사라도 하러 오게 돼 있습니까? 세라여 저는 시집 보내지도 않으며 또 세니아 빈비사라를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게 넘버지 않아 큰 공양이 있습니다. 석가족의 아들인 사문 고타마가 석가족의 집에서 출가하여 안구타라파를 두루 다니다가 그를 따르는 수행자 1252인과 함께 아파나에 오셨습니다. 그 고타마에게는 이런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적거는 참 사람 지혜와 덕행을 갖추었습니다.
낮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알아버린 사람, 턱없이 완벽한 사람, 사람을 길들이는 미신과 인간의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 불립니다. 저는 그분을 수행자들과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눈뜬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세라여, 나는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다. 케니아여, 당신은 그를 눈뜬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세라여, 나는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때 세라 바라보는 생각했다. 눈뜬 사람, 이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기조차 힘든 일이다. 그런데 우리 속에 위인의 상이 32가지 전해지고 있다. 그것을 갖추고 있는 위인 단두가지 길이 있을 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만일 그가 새 속의 생활을 전륜왕이 되어 정의를 지키는 법왕, 세상의 정복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고 일곱 가지 부대를 갖고 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바퀴, 코끼리, 말, 구슬, 여자, 세상 지휘자라는 보배가 따를 것이다. 또 그에게는 천명 이상의 아들이 있어 용광무쌍하며 적을 쳐부순다. 그는 이 대지를 사해의 끝에 이르기까지 무력을 쓰지 않고 정의로서 정복하고 지배한다. 그러나 그가 만일 집을 떠나 출가자가 된다면 참 사람 깨달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온갖 번뇌를 없앨 것이다. 세라는 케니아에게, 케니아여, 그런 그 참 사람 깨달은 사람인 고타마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른 발을 들어 세라 바라문에게 말했다. 세라여, 저쪽으로 가면 푸른 숲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하여 세라 바라문은 300명의 소년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때 세라 바라문은 같이 온 바라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천천히 걸어 소리를 내지 말고 따라오너라. 모든 스승은 사자처럼 홀로 거리는 분, 가까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삼은 고타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너희들은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세라 바라문은 거룩하신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절을 하고 나서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세라 바라보는 스승의 몸에 32가지 이인의 산이 있는지 살폈다. 그 스승의 몸에서 단두 가지 상을 빼고는 32가지 이인의 산이 거의 갖추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는 두 가지 상이 과연 스승께 있는지 없는지 의심되어 눈뜬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두 가지라 몸의 막 속에 들어있는 음부와 광장설상이었다. 그때 스승은 생각하셨다. 이 세라 바라보는 내 몸에 있는 32가지 이인의
세상을 거의 보았지만 단두 가지는 보지 못했다. 몸의 막 속에 들어있는 음부와 광장설이라는 부인상이 과연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눈뜬 사람임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스승께서는 세라다 몸의 막 속에 들어있는 음부를 볼 수 있도록 신통력을 보이셨다. 그리고 혀를 아래여 앞바닥으로 한쪽 귓속을 아래 위로 핥으시고 양쪽 콧구멍을 아래 위로 핥으시며 또 이마를 핥으셨다. 이렇게 생각했다. 삼은 못하마는 서른두 가지 위인상을 완전히 갖추고 계시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부처님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나는 늙고 나이다 스승이라 또는 그의 스승인 바라문들이 모든 존경받는 사람과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았을 때는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럼 나는 적당한 시로서 사문보타마를 그 앞에서 찬양하리라. 그래서 세라바라무는 적당한 시로서 스승의 앞에서 찬양하였다. 스승 당신의 몸은 완전하고 빛이 나며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며 아주 하얗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특성은 모두 위인의 상으로서 당신 몸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맑고 얼굴도 몸집은 크고 단정하며 수행자들 속에서도 태양처럼 빛납니다. 당신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수행자로 피부는 황금빛입니다. 이렇다 용모가 훌륭한데 어찌 수행자가 되었습니까? 찰륜왕이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천하를 정복하여 참주부의 등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왕족이나 시골의 왕들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포타마시여 왕중의 왕으로서 인류의 제왕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세라여 나는 왕이로되 더 없는 진리의 왕입니다. 진리로서 바퀴를 굴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돌 수 없는 바퀴를 세라 바라문이 말했다. 당신은 청각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타마시여 당신은 더 없는 진리의 왕이고 진리로서 바퀴를 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당신을 이어받을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의 뒤를 이어 이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세라여 내가 굴린 더 없는 진리의 바퀴를 살에 붙다가 굴릴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을 따라 나타난 사람입니다.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이미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끊어야 할 것을 이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나에 대한 부십시오 바라문이여. 그리고 나를 믿으십시오. 깨달은 사람들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대들은 보기 어려운 일인데 나는 바로 그 정각
자입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번뇌의 화살을 꺾어버린다. 사람입니다. 나는 신성한 사람이며 비길 데가 없고 악마의 군대를 물리쳤으며 모든 적을 악목시켰고 아무 것에도 두려움 없습니다. 세라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눈이 이의 말씀을 들어라. 그는 번뇌의 사슬을 끊어버린 사람이며 영웅이시다. 마치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는 것과 같다. 신성한 분 비길 데가 없고 악마의 군대를 물리친 분을 보고 누가 믿지 않을 것인가. 피부가 검은 종족 출신이라도 믿으리라. 따르고 싶은 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고 싶지 않은 자는 떠나가거라. 나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에게 출가하겠다. 세라의 제자들이 아닌 스승님께서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기뻐하신다면 저희들도 또한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에게 출가하겠습니다. 세라가 스승께 말했다. 저희들 바라문은 앞장하고 부탁합니다. 스승이시여 저희들은 당신 곁에서 깨끗한 수행을 닦겠습니다. 말씀하셨다. 세라여 깨끗한 수행은 잘 설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눈 당장 열매를 가져옵니다. 돌을 닦는 게으르지 않고 출가하여 깨끗한 수행을 닦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세라 제자들과 함께 스승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한편 머리를 감은 수행자 대니야 그날 밤이 지나자 자기 암자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스승께 시간이 알렸다. 못하나시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승은 오전 속옷과 겉옷을 입고 바리떼를 드시고 머리를 따은 니아의 암자로 가셨다. 그리고 수행자의 무리와 함께 미리 마련된 앉으셨다. 케니아는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손수 맛 좋은 음식을 나를 마음껏 들도록 권했다. 그리고 케니아는 스승께 서명을 발치에 앉았다. 스승은 다음과 같은 시로서 케니아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 불에 대한 공양 중에서 나의 식구 중에서 어떤이고 아는 사람 중에서 어떤이며 금바다는 모든 강 중에서 어떤입니다. 다른 별들 중에서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서 어떤이고 수행자들은 복과 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 가장 어떤입니다. 스승은 이러한 시를 읊어 케니아에게 감사의 뜻을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셨습니다. 세라 장로는 자기를 따라 우리들을 떠나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이 최종적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집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이 생에서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수행은 이미
해였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세라 장로는 그의 무리와 함께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 세라 그의 무리와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었다 그리고 옷을 왼쪽 어깨에 스승께 합장하여 다음에 시로써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눈이 있는 분이시여 오늘부터 여덟에 우리는 당신께 기회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밤을 지나 가르침 속에서 안정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깨달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낙마를 정복한 분이시며 현자이십니다 당신은 주머님을 끊고 스스로 거센 흐름을 건너셨고 또 사람들을 건너주십니다 당신은 뛰어넘었고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없앴습니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자입니다 이들 300명의 수행자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용감한 분이시여 두 발을 뻗으십시오 여러 스승께 예배드리도록 하렵니다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삶은 애처롭고 짧으며 고뇌로 엉켜있다 태어난 후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찾아온다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실로 이런 것이다 이건과 이런 빨리 떨어진다 그와 같이 한번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 항상 두려움이 있다 이럴 때면 옹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이 마침내는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러하다 늙은이도 어리석은이도 지혜로운이도 모두 죽음에서 굴복하고 만다 모든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나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척도 그 친척을 구하지 못한다 보라 친척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사람들은 하나씩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간다 이렇던 세상 사람들은 조금과 늙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그러나 지혜로우니는 이것의 참모습을 알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는 온 사람이 길을 모르고 간 사람의 길도 모른다 그대는 생과 사 양쪽 끝을 보지 못하고 부질없이 슬피 운다 어리석음에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슬피 울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 지혜로운 사람도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슬피 우는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순 없다 다만 괴로움만 깊어지고 몸만 여일 따름이다 괴로워할수록 몸은 여이 추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므로 슬피 우는 것은 아무 이익도 없는 일이다 슬픔을 버리지 않는 사람 점점 더 괴로워질 뿐이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은 슬픔에 사로잡힌 것이다 자신 법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또 살아있는 자는 죽음에 붙잡혀
알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희망할지라도 다르게 나타난다 기대에 어긋나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보라 세상의 저 모습은 사람이 100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친족들을 떠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버리게 된 그러므로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을 봤을 때 그에게는 이미 내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깨달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마라 집에 불리한 것을 물러가버리듯 지혜로운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면 이내 쉬워버린다 마치 바람이 솜털을 날려버리듯이 진정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반대의 화살을 뽑으라 반대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안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하여 근심 없는 자 절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간 자가 원이차 공덕보고 일체 아등야